모세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네, 교사에게 도덕성이라는 덕목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2년 동안이나 그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지만 네. 그 대상이 뭐 동료, 교사, 뭐 학생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네요. 근데 보통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들이 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려고 촬영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네, 또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자신의 방문자 수를 늘려서 과시하는 목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몰카를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단순 몰카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몰카가 올라져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뭐 피해자가 아니고 제3자더라도 얼마 든지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꼭 내 사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면 신고를 꼭 해야 되겠군요. 아, 네. 이런 몰카 관련된 피해 수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 피해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네.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가해자인 남자를 잡았을 때 그 상황에서 너무 수치심을 느끼고 빨리 도망치고 싶은 감정들을 느끼셔서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볼 때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빨리 도망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인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가해자인 남성이 저 여자가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처벌하시려는 강한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남성분들도 뭐 내 여동생, 내 딸, 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나서셔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제작팀을 직접 찾아온 한 의뢰인. 결코 길지 않았던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는데.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병을 앓고 있었고, 근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 부인의 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여자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오세요. 남편의 불륜 현장을 두 번씩이나 목격해야 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가등기 때문에 마지막에 또 이혼하고 나서 소송을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게다가 예기치 못했던 시어머니의 황당한 소송까지. 그거였어요? 집 계약 썼을 때 어머니께 연락하라고 한 게. 어머머? 넌 네 손으로 도장 찍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니? 어머님 마치 동남씨랑 제가 이렇게 될 줄 아셨던 것 같네요.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4년 전 이별을 통보한 미영의 집 앞을 밤새 지키고 있었던 동남. 야, 강동남. 어, 누나. 너 밤새 이러고 있었던 거야? 누나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잖아. 누나, 안정적인 직장도 갖고 누나가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도 될게. 응? 누나, 제발. 누나. 야. 누나. 나이도 5살이나 어린 데다 미래까지 불확실했던 동남이 늘 불안했던 미영. 그러나 자신에게 보여준 마음만큼은 진심이라 믿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임미영이라고 합니다. 결국 결혼을 결심하고 동남의 집에 인사를 가는데. 앉아. 응? 앉아. 우리 동남이보다 5살이나 위라고요? 말씀 놓으세요, 어머님. 아들, 잠깐 방에 들어와 있을래요? 왜? 나 누나랑 같이 있고 싶은데. 아들. 미영을 탐탁치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한 동남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다. 요즘 나이 어린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들 한 살에 1,000,000원씩 계산한다면서? 네? 5살이면 5,000,000원이구나. 결혼만 하면 믿음직한 남자가 되겠다던 동남의 약속을 믿고 많은 것을 감수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그러나 동남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기야. 어, 왔어 자기야? 나 배고파. 여태 밥도 안 먹은 거야? 밥을 챙겨줘야 먹지. 그리고 자기 오늘도 회사 안 나간 거야? 괜찮아. 우리 아빠가 사장인데 설마 날 자르게 하겠어? 뭐라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제적 책임감조차 희미했던 동남.